이따가 웃어줘요. 화면 통해서 봐봐. 화면을 통해서 봐야 돼. 여러분, 아.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가짜고요. 이 정도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나요? 이게 이 주변에 팅팅 부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어벌레스. 인상 좋아지셨대요. 근데 나는 인상 예전에도 나쁜지 전혀 몰랐는데? 그치. 되게 그냥 나는 웃는 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냥 방송에서 막 오빠는 그냥 약간 그냥 특히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막 하는 거지. 원래 되게 자상하신데. 이게 실제로 본 거랑 여기 화면에서 본 거랑 또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엄청 자상하더라. 그 한참 그때 저번에 방송할 때도 저한테 못되게 한다고 엄청 욕 먹었는데 왜 그랬어? 실제로 안 그래요, 진짜로. 야, 너 2개가 더 있냐? 네. 고맙다는 게. 배터리 다 되면 해가지고. 그래, 고마워. 인터넷에서 산 거야? 네. 얼마야? 5만 원이요. 어우, 야, 3단계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약하게 틀어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 불밝아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네, 이 양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거기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밝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 비춰주면 더 좋겠다. 네, 여기 원래 그래서 여기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야방 하시는 분들 거기 달고 다녀요. 위에 자체에다가. 와, 뭐가 또 나왔어.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이거 좋대요. 사람들이. 아, 잘 먹었어요. 이건 빼자. 또 뭐 있나요, 계속? 좀 더 나온다고요? 이게 뭔데 이게 지금? 마이크 꺼졌어? 왜 마이크 껐다 그러지? 아니구나. 잘 들리죠? 이게 지금 전복 구이? 전복. 이게 전복을 약간 고소하게 한 것 같은데 보이세요? 전복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찜이 아니에요 이게. 익었어요 근데. 익힌 거야. 고소하게 네. 후라이팬만에 약간 그. 어렵다. 고소하게 뭐라고 하던데 이게? 네, 버터구이요. 맞다, 버터구이. 맛있어요. 전복 버터구이 맞아요. 네. 전복 버터구이. 전복 버터구이. 띠띠띠. 죄송합니다. 맛있다. 나 날개구이랑 훨씬 낫다. 맛있다 근데. 훨씬 맛. 훨씬 낫다. 레몬 가라비시 진 사람 이거 다 먹게 할래요. 오, 좋지. 그래. 한 방, 단판. 안에 있는 거 싹 먹기. 네? 안에 있는 거 한 방에서 네, 다 먹게. 오케이. 안 내면 지 이거. 야, 갈바가 너 반사하지 않냐? 그럼요. 뭐 하냐? 뭐, 무슨 게임 하죠, 그럼? 여러분, 조만간 아마 제가 공식방송 하나. 게임 방송을 만드시 아, 공식방송 제대로 아마 출범할 건데, 신개념 토크쇼입니다. 정말 재밌을 거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나비다 이후로 요 정도 케이스, 요 정도 아이디어 한번 제대로 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고요? 그냥요. 상관없나요? 근데 원래 게임하자고 하는 사람이 항상 지더라. 그럴 수 있지. 꼭 그래. 꼭 하자고 하는 사람이 져. 뭐 하죠 그럼? 게임? 선생님이래. 선생님. 구구단은 구구단 너무 단순하고. 구구단. 아니 근데 오빠는 속담 어때? 내가 내 방송에서 가끔 하면 되는 우리 애들하고 네, 속담. 네. 속담 말하기?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서로 번갈아서 공격하는 거지. 아. 어때? 어려운데? 아는 게 어려워. 아는 게 없어? 이거 하나 알아요. 그러니까 청상시에 책을 좀 읽으라고 했잖아. 답답하실까? 어? 아이고 진짜 왜 자꾸 그런 약점 갖고 사람이? 아니 멍청하다고 놀리실까 안 그렇죠? 야, 네. 그러면 채팅방 보고 하는 시청자 찬스를 네. 두 번 줄게, 어때? 시청자 채팅방? 저만? 너만 두 번 줄게, 나 안 보고. 구구단 해보면, 구구단. 구구단 해보면? 네. 구구단 할래? 네. 오케이. 지면은? 바로? 네. 단판? 네. 누구부터 공격해? 저요. 7위? 뭐야? 니네 동네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와? 원래 그럼 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녹하고 들어와야지. 어딜 두들기면 되죠? 아니 하여튼 위든 아래든 두드리고 들어와야지. 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동네 가니까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 3 21 구구단을 외자 6 4 18
이렇게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 6.18이 왜 틀렸어? 64. 아, 난 3.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99단 을외자, 99단 을외자, 이렇게. 네네. 어때? 네네. 아니면 99단 을외자를 빼고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할까? 이만대로? 논스톱. 논스톱? 맨 처음에만 네. 99단 을외자, 99단 을외자 두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오케이? 네. 오케이. 반반이야? 네. 너부터 옮겨? 네. 시작. 99단 을외자. 99단을 외자 36 18 64 아 뭐야 뭐야 뭐 틀려서 뭐 64 바로바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 미안해요.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아, 다시 부터 네. 시작.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73 21 84 32 28 16 94 뭐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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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늦어 야 아 늦었어 그 정도는 씨 난 아까 너 봐줬잖아 완전히 진짜 마지막 한 손을 얹고 진짜 가슴이요? 없는데요? 사냥이 대장부로서 어디다가 손을 올렸지? 아! 가슴이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정말 막판입니다. 네. 자 갑시다 시작 그거 아니 그거 채팅창 봐요 늦었다고 뭐 그러니까 아까 그거 뭐가 나와 너 봐줬잖아 아까 내가 한번 공생쌤 남자가... 아닙니까 퉁소 에이 딱 마지막 300판 다 해갖고 마지막 하면 되겠구만 아, 갑시다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76 20 오호! 야호! 하나둘! 하나둘! 오빠들! 나이스! 추천호! 살살! 나이스! 우후! 얘가 이런 애예요. 얘, 얘 개인 방송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나이트에 가지 않아도 나이트 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수정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우후! 응. 빼고. 오빠 행복해 보여요? 화장품 파는 건 안 갔네요. 화장품. 씨는 빼고 갑자기 인간적으로 씨. 씨발라 먹을 레몬이네요? 뭐 아재 개그를 자꾸 왜요? 너 나한테 맞춰주려고 일부러 아재 개그 연습하고 왔니? 아니요. 아, 씨발라 먹을 레몬. 맛있게 표정 표정 표정! 표정! 아 내가 다 쉬어! 진짜 이 정도 뭐, 뭐, 이 정도 뭐 괜찮아. 아, 그죠? 어우, 내가 맛있어. 씹었어, 씹었어, 씹었어. 아, 맛있다. 까르님 방송 너무 재밌대요. 이게 레몬이 산이 너무 세니까 벌써 이게 치아가 느껴지네. 아. 왜냐면 이게 치아가 이제 칼슘이잖아. 그럼 이제 탄이 들어가면 CO3가 있다고. 그 탄산칼슘이 이제 섞여지 되면서 이제 움친단 말이야. 그래서 탄산이나 산이 들어가는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치아가 깎여요. 그래서 이제 콜라나 이런 탄산이 이제 산이다. 그거 마시고서 양치 바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 역시 과학.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치아가 지금 텁텁해요. 토란코. 뭐야, 꼬막을 좋아해? 네, 까먹는 거 좋아하고, 벗겨 먹는 거 좋아하고. 밥 줘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 먹어. 야, 꼬막은 네. 별로. 맛있는데? 그래? 서 좋아하는 취향이 있지 음식들. 네, 이제 맛있어요. 엄마, 뜨끈뜨끈한 때 먹어도 되지. 어, 근데 가끔씩은 이제 코막도 약간 비린내가 날 수도 있잖아. 괜찮아요? 네. 너 다 먹어. 야, 안 났다고 냄새가? 너 다 먹어. 아니, 아니, 아니 저한테 하시라고요. 어, 오케이. 어, 냄새. 너 다 먹어 하네요. 아까 저, 어우, 너 다 먹어. 아, 전 진짜 너무 예민해, 내가. 그 향해. 근데 반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길거리에 지나갈 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그 여자들 있잖아. 응. 그 여자들 향수 있잖아. 응. 되게 좋은 향이 날 때가 있어. 그러면, 어, 뭐지? 어, 되게 궁금하다. 이 향이 뭘까? 이 향수 향이 뭘까? 그게 난 또 호기심이 약간 있거든. 반지?
거기서 끝인가요? 어, 그게 끝이지. 그냥 어, 이게 뭘까? 그냥 그 거야. 뭘까? 그렇다고 따라도 하고 저기 죄송한데 그 분냄새를 향이... 좋아하시는구나. 아이, 분냄새하고 향수. 까르 형 머리에도 콧구멍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뭔 말이에요? 뭔 아우, 계속... 고마워. 아유, 고마워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님 100개. 고마워나.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님 고맙습니다. 100점 나이스. 고맙습니다, 고마워님. 더 줘, 막 줘. 호주머니 싹 다 쳐내! 뭐야, 그게? 아, 누가 서 원래 해? 네, 그럼 다 주던데? 아. 남은 거 다 탈탈 털어주더라고요. 근데 더 줘. 또 줘. 아, 막 줘. 호주머니 싹 다 쳐내! 어. 그럼 주시던데? 네. 미친이래요, 저보러. 아, 죄송합니다. 미쳤어. 아이고, 색깔전이 100개 감사합니다. 요거 신선하다면서. 대가이잖아. 감사합니다. 더 줘, 또 줘, 막 줘. 호주머니 싹 다 쳐내! 네. 아, 공원님 저 미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대가이잖아. 그 뭐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나 둘 하나 안 하려고요. 말고. 정말 미쳤다 소리 들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일자는 일자는 네. 새롭게 만든 게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말고 네. 그거를 본인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한 거라 그 친구 요새 그래서 그거 보려고 애제 장난으로 풍 쏘는데 그게 어떤 스타일이야? 뭐 청순, 섹시, 뭐 귀염, 지적 뭐 이런 게 있잖아. 설마 제가 뭐 귀엽게 하겠어요? 지적이 하겠습니까? 아, 섹시야? 그쪽에 가깝기도 하면서 웃겨요 그냥. 아 웃긴 건 약간 웃겨. 그게 이제 일어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전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무슨? 이따 나가서 한번 보죠. 나가서 궁금하네요. 아니 별거 아닌데 괜히. 아니 뭐 그냥 스무스하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근데 밖에서 하긴 좀 창피한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야? 창피한 건 시청자들의 몫이죠. 아, 그래. 창피함은 직장에서 내고. 항상 그렇지. 얘도 은근히 그런 거 즐겨, 얘도. 관종이에요. 밖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서슴없이 막 하는 거 있잖아. 막 지하철에서 람보라도 할 그런 여자예요. 그런 스타일이야, 얘가. 방송 보시면 나중에 네, 재밌을 거예요. 그런 털털하면 좋아하시는 분들. 오빠가 진짜 맛있대요. 드세요. 먹어라 나네 소식이라 진짜. 아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지? 그런데 아까 방송할 때 왜 이렇게 드셨어요? 언제? 핫도그 먹고 저 방출하고 있었다. 아 그래 그거는 거기 커피숍 갔는데 뭐, 아 뭐라도 시켜야 되니까 그치 그냥 괜히 레몬 그 레모네이드 그거 마시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포장하시지? 에이 포장도 씻고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보고 있었던 게 이제 오늘 그런 날이라서 혹시라도 방송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돗자리를 들고 치킨을 사가지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막 혼자 막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계속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6시에 딱 약속을 했는데 오 역시 한바탕 죽을 해야지. 역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우리 아름다 원래는 오늘 수정이가 아니고 다른 친구였었는데 갑자기 그게 캔슬되는 바람에 수정이가 또 내 방에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짬밥 전문 DJ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옵니다. 치킨 싸들고 돗자리 들고 그런 거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약간 야외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그냥 피크닉? 재밌잖아요. 그냥 피크닉. 사람 사는 거 같잖아 진짜 야외 정말로 그게 그런 거 아닌가 진짜? 그렇지. 그런데다가 또 때가 시국인 만큼 그 현장도 보여주고 거기서 누가 거기서 그렇게 방송하겠어요. 그렇지. 갑시다. 어디가? 돗자리 사러 에이 장난 그런 식으로 툭 던져보고서 너 진짜 장난이라고? 알았어, 저 혼자 가서 할게요. 돗자리 깔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그 더덕무침. 더덕무침.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먹어, 더덕무침? 네, 먹어요. 좋아요? 나도 이게 좋아요, 같이 먹어. 아, 맛있어 보여서. 아, 오늘 더덕 좋아해, 내가. 아, 제가 아니요, 라고 하기를 바라셨던 거. 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지, 진짜로. 예. 여러분, 더덕무침입니다, 더덕무침.
이 더덕 무침이 도라지보다 더덕이 비싸요. 더덕은 이제 약간 부들부들하죠. 도라지는 조금 딱딱한데. 생선처럼 생겼네. 오, 이게 약간, 이야, 이게 꿀 냄새가 나면서, 삶 냄새가 나면서. 보통 모든 걸 냄새를 일단 맡아보시나봐요. 왜 웃으세요? 아니, 모든 걸 냄새를 맡고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굵다, 되게. 야, 장난 아니야, 먹어봐. 어때요? 되게 부드럽고. 짜. 아, 좀 짜긴 짜다. 한 입 쫙 올라오는데. 짜요. 다른 거랑 같이 먹어야 돼. 근데 맵다. 약간 매콤하다. 네. 매운 거 못 먹는다, 그치? 네, 매운 거. 근데 끝까지 먹어요. 못 먹는다 해도. 먹으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냄새 맡고 하는 것도. 근데 요리사들은 다들 냄새 먼저 맡고 먹던데요. 보통 원래 이제 3단계로 먹는다고 우리가 눈으로 먹잖아. 네. 그래서 음식도 이쁘게 하는 게 맞아요. 시작적인 거. 먹고. 회화방님이 또 뵙고. 아이고, 회화방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화방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와우. 고기. 고기? 어머, 우리 호요방님이 또. 네네. 아, 호요방님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아이, 고맙습니다. 200점 나이스. 호요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그럼요. 몸매로 하면은 진짜. 수정이가 아프리카에서 내로라 하죠. 손꼽히죠. 어? 이게 뭐야, 이게 또. 고기. 갈비? 아, 진짜 이게. 요리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이거 딱, 이건 너를 위한 코스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넌 다 먹을 수 있잖아. 네, 저는. 그지? 네. 오빠는 못 드시죠. 배불러서. 아, 못 먹지. 건강 때문에 제 눈 뒤집힌 것 같다고요? 그러네? 약간. 이상하네. 안경을 좀 올렸을 텐데, 막. 아닌가? 미국 여학생이 꼭 몸매만인 것 같아서 아쉽네. 몸매라도 좋은 게 어디예요? 그럼. 그게 어디예요? 최고의 성향은 다이어트! 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넌 다이어트 같은 거 잘 안 하잖아. 원래 타고난 몸매 아니야? 그래도 좀 쪘다 싶으면 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스트레칭 맨날 얘는 스트레칭 얘기하더라. 네, 생활 습관이 돼 있어요. 항상 스트레칭 하는 게. 그 혈액순환도 좋대요. 네, 아싸킹덤님 일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써니님 고마워 나.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나온다 진짜. 말도 찰지게 나온다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너 음식은 안 하냐? 아, 잘해요. 원래 잘 먹는 사람이 음식 잘해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많이 먹기 때문에 뭐든지 해본 사람이 안다고 먹어본 사람이 음식도 잘해요, 보통. 저는 진짜 요리 잘하는 편이에요. 저 김장 방송도 했잖아요. 김장도 하는 사람이에요. 김장을 어디서 했어? 집에 공가. 아. 그때. 배추는 위에 절여놓고? 네. 읽지 마. 아, 저 미국 유학생이요? 나! 아, 씨발. 아, 웃으면 안 돼! 아, 진짜. 야, 광대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의사선생님께서 한 달간은 너무 크게 웃지 말고, 얼굴 근육 너무 크게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무표정으로 계속 있는 게 좋은데, 어떻게 사회생활 하면서 무표정으로 계속 있겠어요. 하지만 좀 삼가해보세요.
미국 유학생이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 오늘 처음 봤는데 오빠 팬이죠. 제 팬 아니에요. 제 팬이면 그런 책들 안 치죠. 더 이쁜 여자가 나와도 우리 수정이 힘들었지. 급식인가? 쳐낼까? 아니요 괜찮아요. 책은 마음을 주자 일단. 아니요. 아야 지금 항상 속으로는 나이스. 근데 델까이저님이 진짜 매너 좋은 것 같아요. 방송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아 그래요? 아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광대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럼 살아오면서 수술이란 수술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네, 저는 맹장 수술도 안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마취. 해봤죠, 마취. 사랑니 뺏겨. 수면 마취. 안 해봤어요. 내시경 한 번도 안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그냥 생으로 할 때,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그때는 생으로 지금처럼 내시 그때 없었어요. 완전 어렸을 때. 계속 못하기에 그냥 농담한 거잖아. 아이씨, 델카이저님 이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용실 오버테. 그래, 아까 미용실 사장님이 얘기했었는데. 피카프리오. 피카프리오. 어딨어? 눈이 바꿨어, 누가? 아니. 안 바꿨네. 채팅창에서 피카프리오2 꿀잼이라는데?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아씨. 이게 안 되나 봐요, 이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그다음 이미 보조기 지금 망한 것 같아. 나중에 이거 풀려갖고 지금 이 포기 나잖아. 네. 그럼 이게 없어진다고 했지,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아예 그냥 없어지셔서 웃을 때도 안 보이냐. 그렇게 될 것 같아, 내가 느낌에. 너무 많이 웃었어, 지금. 며칠 동안. 저도, 전 진짜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탈이에요. 진짜 혼자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 너무 세게 웃으면 여기 딱 찔끔 하면 느낌이 나거든, 여기. 따끔. 거기까지 느끼면 끝난 거거든. 가봐야지 뭐 어떻게 하지? 응? 종갓집 김치가 왜 나와요? 많이 이제 시켜 먹는데요. 콜라 누나도 좀 주세요. 혼자 드시고. 아, 저 지금 사이다 먹고 있어요. 아니 사이다 콜라를 시켰어. 그래서 콜라 누나가 콜라를 좋아해? 인당 하나. 네, 저는 평상시에 콜라 엄청 많이 먹어요. 집에. 근데 아까 왜 아빠 사이다라고 했어? 아, 저희 집에 콜라가 이렇게 쌓아놓고 방송을 해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그 팬들이 막 보내줘가지고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콜라 하나 주세요, 콜라. 콜라 하나요? 네. 그 보조개도 관상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관상에서는 보조개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보조개는 관상에서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안 좋대요? 아, 근데 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이제 여기 딱 하면은 이게 좋은 기운이 몰려드는. 오, 좋은 거 있네요. 그러면 이게 보통 다른 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유년기, 초년기, 이마가 이마부터 턱까지 내려오는 거야 인생이. 저 저번에 어떤 채팅창에서 그거 봤어요. 까루 이제 성형미남이라고. 성형미남. 야, 보조개 이거 한 거 가지고 무슨. 아유, 감사합니다. 나 그때 그 채팅창 봤어. 아니, 이게 쨍 게 아니라 이제 바늘 같은 걸로 한번 살짝 꼬집은 거라, 꼬맨 거라. 시술로 보는 데도 있고, 그래요. 시술이죠. 자. 먹고 싶었다. 까루 성게. 아, 진짜 어색하다 근데. 아, 그러니까. 까루 성게 진짜 어색. 까루 성게. 자연미남 신의 아들. 칼 된 게 아니고 바늘 된 거라니까. 뭐 아무튼 성형 수술이죠. 성형 수술. 오빠 젊었을 때 내전 막 되게 잘생겼다고 막 사람들이. 누가 그래? 구라야, 구라. 아, 구라예요. 보지도 않은 애들이 그냥 괜히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랬으면 뭐해. 지금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지금 들어왔다 이 여자 누구냐. 방지했잖아요. BJ 수정. BJ 수정. 수정입니다. 수정. 실명이고요. 네, 저는 본명이에요. 제가. 한번 검색해서 즐겨찾기 해보세요. 네. 먹기도 많이 먹는 분입니다. 먹방. 네, 춤도 잘 추고요. 400만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키가 167.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에는 제가 돈 별로 안 쓰거든요. 몰아놨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옷가게를 하니까. 아, 그 옷가게도 하는 BJ. 옷가게, 옷가게. 사장님 살면서 나 자신을 제일 아껴야 되고, 항상 건강이 우선이듯이 나 자신을 잘 중요하다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목표였어. 근데 그거보다 잘했어. 그러면, 아, 이 수고했다. 자기만을 위한? 네, 나를 위한 선물. 자기만을 위한 어떤 칭찬. 네. 위로. 네. 더 화이팅. 괜찮네, 그래. 쓸데없는데 안 써요, 근데. 까르님 번호, BJ요. 모자라면 알바 뛰냐는데? 네? 아니, 목표 금액보다 모자랐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알바를 뛰어? 아니면 그냥 다음 달 더 열심히? 아니, 근데 그땐 안 사죠. 아, 그때 안 사고. 그러니까 안 채우냐고, 그 부분을. 제 팀한테 물어보잖아. 안 달아본 적이 없네? 그 밑에. 아이고, 야. 아, 야, 이씨. 할 말이 없다, 야. 왜 물어봤어, 그런 거를. 그렇다네요. 네. 아휴, 대단하네요. 근데 뭐지? 그럼 전 좀 운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저 부모님한테 돈 하나도 안 받고 시작했거든요. 아프리카를? 아니요. 옷가게를. 네, 저는 일단 주 직업이 옷가게니까. 그럼 옷가게를 할 때 어떤 자본금이 있을 수?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정말 동네 구석 막 골목에 싼 월세 막 보증금도 싼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전. 근데 그게 희한하게 잘 됐어요. 되게 좀 그런 복이 있나 봐요. 장사 복이라 그러나? 그 아버지의 어떤 사업의 기운을 받은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수단이 좋은 건가? 외동 딸들 있나? 저 딸만 셋에 막내예요. 아, 딸만 셋에. 그럼 언니들 두 명은? 시집 갔어요. 아, 너네만 남았구나. 큰 언니 이탈리아. 아, 맞다. 큰 언니가 이탈리아에 그 누구랑 결혼했지? 이탈리아인? 이탈리아 분하고 결혼했죠. 이탈리아인과 결혼을 하지, 국제결혼. 네. 그래서 그 이탈리아 그 형부인가? 네. 큰형부인가 그럼? 네, 큰형부. 첫째 언니니까? 네, 네. 큰형부가 그때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회계사 이탈리아에서 예, 돈 세는 직업. 아주 뭐 회계사, 네. 예.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이탈리아어를 잘하고. 아예 거기 본어, 그 나라 사람처럼 그냥 하죠. 언니도 그리고, 유학을 가서 거기 공부하다가 만나는 거. 정착을 하는구나, 아예. 네, 아예. 얼마나 사랑이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국적은 큰 언니가? 큰 언니가 한국 국적 네, 갖고 있고. 갖고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남자는 결혼하면 이탈리아 국적 갖고 있지 않나? 그것까진 제가. 근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다 보험 혜택 이런 거 다 되던데.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집에서 내놓은 건 아니고.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야, 딸을 그 뭐든지 개방적이다. 믿어요. 그리고 내 딸이 선택한 남자라면 오케이. 오와. 아무 조건 안 봐요. 아하. 그냥 내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난 널 믿어. 아, 이런. 그 남자가 그지여도. 상관없죠. 그 남자 비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 남자가 키가 작아도. 그게 왜 중요해요? 야.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 어차피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고. 점점아 벌면 되죠, 같이. 야, 내가 그 중윤 씨 보는 건 뭐야 도대체? 저요? 근데 솔직히 난 오빠도 그런 사람 있잖아. 이게 나 저처럼 이제 나이를 먹고 오빠나 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이유 없이, 그죠? 그렇지. 그냥 뭔가 모르게 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편해. 근데 그게 정말 나이 먹으면 그게 최고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를 되게 에이 웃기지만 이러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30대 여성이 국한된 생각이고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설레임. 그지? 네. 아, 설레임. 맞아요. 신선함. 네, 우리 때는 그거 없어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편안함이 편안한 더. 편안한 사람. 내가 그 빚까지 갚아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을 만. 이 남자의 빚은 내가 갚아주고 싶은 그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애와 결혼의 경계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들고, 막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여자는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연애든 결혼이든 앞이든 뒤든 네. 이게 설레임과 편안함 한쪽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100%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둘 다 갖고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그 차이겠죠. 네, 저는 솔직히 가난한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마인드 문제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런 뭐 네, 대책도 없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막 어떻게 되겠지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저는. 채디마 그만 엮으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예? 그냥 좋은 BJ이고 좋은 동생이고 그런 거예요. 발끈하는 게 더 웃겨. 그냥 이 사람들도 장난인데 왜 그렇게 그렇게 싫어요? 예? 잠깐 마이크 좀 꺼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 싫어한다고. 네, 그거 내가 원래 내 개인적인 철학의 마인드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 죄송합니다. 그냥 막 달려보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설마 뭐 죽겠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가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풀리기도 하고 말이죠. 하늘은 절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0년 됐어요 아프리카.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말하는 어떻게든 되겠지는 방송이 아니라 나 방송이 살기였어. 긍정적인 금전도 다 방송이고. 아 그래요? 전업 BJ인데 막. 어떻게 되겠죠. 그래요. 어떻게 되겠죠. 농담인가시죠? 아니 그래서 이제 딸 셋의 첫째 언니가 이탈리아로 이제 네. 뭐 약간 아침마당 분위기인데 큰 언니가 이제 이탈리아로 갔고 네. 회계사랑 결혼했고 둘째 언니도 시집을 갔는데 갔죠? 둘째 언니는 한국에 있고 네 한국에 있어요. 시집 잘 갔죠 언니도. 왜? 둘째 언니의 남편 작은 형부는 어떤 분이네? 형부는 호텔을 운영하세요. 아 그럼 호텔리어? 네 호텔리어. 호텔리어 네, 그 맞아요. 데스크에 있는 사람? 네. 호텔 주인은 아니고? 주인이죠. 호텔 데스크에서 안내준 사람 아니야? 아니. 사장이야. 그거 건물 자체가 아 호텔이 그 형부 거야? 네. 호텔 사장님이네 그러니까. 사장님이에요. 네. 아 호텔 사장은 호텔 리어라고 하는 건가? 잘 몰라서 나는. 그럼 어떻게 작은 언니가 아니 허언증이 아니라 진짜로 아니 그건 아 작은 언니가 어떻게 만났을까? 근데 더 웃긴 건 난 솔직히 안타까운 게 우리 둘째 언니는 처음 만나서 첫 남자랑 결혼했어요. 결혼이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첫방에 그냥 결혼이야. 이야 좀 안타까워. 어려서 했겠다. 네 어려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했어요. 이야 대학교 때 연애하고 졸업하자마자 첫 남자랑 결혼했어요. 둘째 형부 그 호텔 사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가? 아니요 둘이 동갑이에요. 왜 그렇게 급하겠죠? 뭐라고? 동갑, 둘이 동갑. 그러면 언니야. 그 남자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한 거야? 그렇죠. 우와, 이게 있을 게 되는 거, 이게 있을 게. 네. 언니가 되게 저랑 또 다르게 되게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형부는 그런 여자가 좋은 거지. 가정적이고, 아, 이 여자라면 집안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찍 결혼하신 것 같아요. 야, 금수저는 아니지. 다이아 정도는 돼야지. 야, 아, 저는 금수저 아니에요. 남자 나이 그때 24이었겠지? 그렇게. 셋넷? 언니가 졸업하고 오니까 네. 24셋? 남자 나이 24셋에 결혼할 수 있으면 요거는 정말 대단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막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결혼이 됐으니까. 근데 그 형부 성격은 제가 저랑 좀 안 맞아요. 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 물론 당연히 상관이 없지만 그치,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형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호텔 사장의 부인이네. 네. 둘째 언니도. 둘째 언니가 지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저하고.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나왔죠. 엄마가 울었대요 저 낳고. 아들을 너무 바랬는데. 그런 얘기를 언제 해주셨어? 성년이 되고 나서? 네. 아, 다 큰 다음에? 네. 약간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전혀. 그랬구나 엄마. 이렇게. 난 그런 거 없었는데. 엄마 내가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수술해서 달까? 뭐 이런 그건 아니고. 그 몫을 해도 지금 아들 몫은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그런 경우 있더만 그런 경우에는 첫째 언니 여성스럽고 둘째 언니 여성스러운데 막내 딸이 좀 약간 남성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왜냐면 엄마가 속으로 계속 그게 생각하고 있으면 심리학적으로 그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애가 나와도 약간 남성스러운 일단 털털하고 막 우악스럽고 약간 뭐 그런 건 없었어? 오빠 채팅 중 좀 보기 싫죠?
아, 무리수라고. 아, 아까 그거 알아서. 아, 넘어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내기에 집중 안 하냐? 아이씨. 나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남성스러운 그런 건 없었어? 예? 남성스러운 성격이 없었냐고. 저요? 약간 그래서. 셋째 딸인데, 엄마가 아들을 막 바라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전혀 그런 없어요. 네,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이제 집에, 지금은 뭐 밖에 나와서 제가 나이가 많고 이래도, 어느 집에서든 또, 아직도 이제 애기죠. 엄마한테는 막내고 하니까 지금 귀여움을 담당하죠, 집에서는. 이것도 내가 뭐 얘기하면은, 어? 빚 갚으려고. 아니, 내가 뭐 얘기하면은 무슨 뭐, 선비세요, 선비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들이 선비네, 오늘.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야, 그럼 너도 이제 좀 약간 좀, 쟁쟁한 분을 만나요. 아, 저는, 아니,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저희는. 사주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아, 그런 거. 그냥 막, 난 그런 거 한 거 안 해. 근데 나중에 딱 뚜껑 열어보면, 알고 보면, 오, 쟤 대단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야. 첫째 언니, 이탈리아 회계사, 어? 그 다음에 둘째 언니, 호텔 사장. 셋째 너는 근데 첫째 언니 같은 경우는 형부가 막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똑똑한 자기가 이제 공부 열심히 똑똑한 분이신 거고 아니 그래도 첫째 언니 형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를 잘하잖아. 아니 이탈리아에 사니까 당연히 잘해야죠. 그 나라 사람 이탈리아인데. 아니 그래도 왠지 외국어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셋째는 아프리카 까이사. 하지마. 그거 왜 읽고 뭐하러.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 굳이 너 그걸 읽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뭐 그래서 정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끝날 시간 다 됐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걸. 밥 안 줘요 여기 밥? 잠깐만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두 그릇 줘봐요. 아 근데 그 많이 먹으면 안 돼. 그 뒤에 또 있단 말이야. 후식이 또 있어. 끊이면 이게 밥 나올 차례가 아니야 지금. 봐봐. 내가 물어볼게. 이 다음에 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밥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내 밥까지 다 먹어. 내 것까지. 아싸! 나이스! 아이고! 이 협소한 내에서? 장소가 중요합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니 그런 아니무연서 저희 그 다음 코스가 뭐죠? 바로 이제 주시겠어요? 좀? 아 씨, 누룽지 드릴까요? 네. 저기 누룽지를 하나만 주세요. 예 배부르니까. 그리고 후식까지 다 주세요. 네 후식까지 주세요. 하나만 응? 뭐라고? 두 개 안 달라고. 그 누룽지 너무 많아. 근데 너 모자라면 또 달라고 할게. 네 진짜 많이 먹는다. 대단하다. 저요? 살이 안 찌고 확 먹어야 돼. 또 오늘 진짜 조금 먹은 건데 오늘? 진짜 조금 먹었는데. 먹방 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개인 봐서 보세요. 오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빠 진짜 결벽증 있어요? 없어. 그냥 애들 장난치는 거죠? 그럼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막 속바지야 속바지. 바지 입었어요. 속바지도 아니고 그냥 반바지를 입었어요. 누룽지 밖에 없는 게 아니고 공깃밥도 있어요. 근데 누룽지 따뜻하나 그지? 따뜻하니? 네. 누룽지는 두 개씩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 뭐 왜냐면 누룽지 좀 양이 많이 나올 거야. 찬우 오빠 초협파한테 충격이었다. 아 컬투? 오빠 저 그때 백두산 제가 딱 백쏜 거 아시죠? 아 그렇지. 맞다. 아, 기다렸어요 좋았어. 정말 그거 방송 시작할 방송 야방을 하러 나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래갖고 아 미리 맨 처음에 이제 오빠 나오셨으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좋은 일이고 기부도 하고 오빠도 나오셨으니까 백장을 쌌는데 갑자기 백두산을 타는 거예요. 방송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방송 늦었어요. 저. 야 백두산 찍고 가려고. 야 기다려도 마음 착하네. 차 안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언제 올라가지? 보고 있다가 얼른 그래서 이제 그 기부하는 방송에서 네 기부가. 좋은 일도 하고 또 예,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또 믿음이 가요. 계속해서 가난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근데 좀...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되뇌이면서 왜냐면 내가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가난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고 뭐든 다 삐딱선을 타고 맞아요. 안 좋게 보는데 부정적인 수거가 있죠.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가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 저렇게 해서 못했을까. 가난해도 마음은 풍족해야 되는데 개소리예요. 가난한데 어떻게 마음이 풍족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맨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안다고. 그렇죠.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근데 까로 오빠도 한번 저한테 저번 방송 때 옆에 있으면 밝은 기운이 온다고 그 말이 정말 저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수정이가 또 밝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방송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네 저희 방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자 팬이 많은 이유가 그 여자 팬들이 항상 그래요. 저 언니 방송 보면 너무 밝아서 좋아요. 그 말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저 왜 보겠어요 솔직히 여자 팬이. 저 여자 팬이 진짜 많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여자 팬들이? 언니 방송 보면 진짜 제가 사랑했음을 느끼고 언니 때문에 용기를 얻어요? 전혀! 언니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방송 보기 전에는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언니를 보면서 용기를 받고 희망을 얻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이씨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채팅방에서 뭐라고? 까르니 방송 며칠 쉬면 안 돼요?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보조개 안 좋을 것 같은데 말할 때 보조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방송 며칠 쉬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가난하면 뭐든 다 삐딱선 타면서 안 좋게 본다고. 그렇게 방송 며칠 쉬면 인마 빚은 누가 갚아 인마? 어? 니가 볼 거야 인마? 추천이나 한번 눌러주세요. 예? 즐겨찾기도 한번 해주시고 콜라 먹어 넘넘넘네. 이게 마음가마. 아 이게 마음에 이게 위에 좋다는 마 엄청 끈적끈적하게 막 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위를 보호하는 그 무신이 있지? 아 그래 그만할게. 이런 거 여러분 위 벽을 좋아해준다. 이게 뭐? 마 응? 서장하고 마 알았어 안 할게 추천 한번 눌러줘 마. 어? 다 했어 엄마. 이거 약이야 약 맞네. 마가 잘 먹더라고. 마는 위벽 보호 그렇죠 공화님 위벽 보호죠. 위에 제일 좋은 게 마. 네. 네. 그리고 양배추. 네. 그렇게 들었거든. 뭐라고? 왜 그래? 뭐야? 아니요. 수정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고스 8686님이. 8686 친구가 제 방송 항상 오는 친구. 언니를 보면서 세상 살망하다고 느끼는 그 친구가 그 친구.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엄청 좋으시네요. 위벽 보호 정확히 말씀을 주신 분이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유, 될까요, 전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될까요, 나. 아이, 고맙습니다. 까이저님이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서 별풍은? 하지마 흐름이다 앉아서 해. 아니 별풍은? 흐름이다. 그렇죠 그거 해주셔야죠. 여기 많이요. 치마 길이 마음에 든다. 근데 키가 167이다 얘는 너 힐 신고 왔지? 네. 힐 신으면 장난 없어. 이런 10cm 신었어요. 10cm? 이런 10cm네요. 177 되는데 웬만한 남자애들하고 비슷한 키네. 와. 그럼 길 가다가 10cm 사람들이, 아니 장난이고 진짜 10cm 신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 걸지 않아?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하면 엄청 걸어요. 네, 뒤에서 걸지. 네, 앞에서 절대 안 걸고. 이 새끼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딱 저기요. 저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기요. 그럼 일단 멱살부터 잡아요. 네, 말해. 말해. 웃어? 아니, 웃기잖아. 저기요. 네. 너 딱 걸었어. 너 말해요. 뭔데? 왜 그런지 알아? 상상한 건데, 저기요 해서 딱 쳐다보잖아. 네. 네 하면,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뭐 연락처 물어보는데, 저기요. 나 한번 쳐다봐봐. 저쪽 보다가. 내가 한번 상황 극상해. 네. 자. 저기요. 네? 저기요. 네?
아, 네? 몇 시죠? 지금, 지금 몇 시예요? 그럴까봐. 근데 이런 게 원래 본인이 정말 기분 나쁘면 못 하는데 얘는 지금 이제 소갈딱지가 없고 생각이 없는 애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몇 시예요? 어? 몇 시예요?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었어 혹시? 없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물어보잖아. 네. 그럼 진짜 그거야. 진짜 그거라니까? 아니 미친놈이지 세상에. 요즘 핸드폰 다 있는데 몇 시예요를 왜 물어보냐고. 100%야. 어? 뒤에서 딱 말 걸었는데 괜찮다 싶었는데 얼굴 보니까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냥 네가 뭐, 아니 만약에 그런 놈이 있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 당연히 없지. 누가 시간을 물어봐요. 새 외국이야? 화타임이지 나오도 아니고. 네?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방송 보고 다 몇 시 물어보겠다. 아이 방송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지금 몇 시에요? 여기 허리허리해요 혹시? 진짜 만약 진짜 현실로 그런 일을 당하면은 본인이 상당히 충격에 빠질 수가 있어. 진짜 살만 안 나온다. 예? 아니 야 거울 보자. 여기 화면 보여요 화면에. 저는 아예 말을 안 걸잖아요 여자애들이 길 가다가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누룽지도 먹을 수 있나? 와, 진짜 많이 먹네. 뭐, 수장님이 원하시는 곳에 묻어드릴 수 있대요. 이 펜 있냐? 까요? 카요? 건반이네. 아까부터 심상정, 그분이 누구예요? 몰라요? 심상정. 정치인이신가요? 정원, 수장님 정원에 묻어주세요. 정의당 대표. 아, 예. 이게 코스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오빠 이거 안 드시나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아, 그 딱딱한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네. 지금 딱딱한 음식 안 좋아해요. 안 딱딱해요. 건어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딱딱. 아, 눈으로 보면 딱. 네. 아, 딱 보면 알아. 진짜 물렁물렁한데? 에이, 그 가시가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물렁물렁한데? 생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정말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회? 아니, 회도 생선인데? 나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 지금은 그냥. 땡기지도 않고 평상시엔 돼지고기 좋아하지. 사실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를 좀. 전 닭고기. 아 닭고기 별로더라. 아 저는 닭고기. 아, 닭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닭고기도 많잖아. 뭐 치킨, 닭도리탕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닭을 좋아하는구나. 네. 유들유들 부들부들 된 거. 어 신동엽 형 잘생겼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있다 아니에요. 수정이 착하다 건들지 마라. 야 이거 코스가 겁나 기니까 지금 2시간 동안 먹고 있네 이거를. 8시네요. 대단합니다. 오늘 어떻게 식당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을 아니야.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시청자분이 거의 안 빠지고 거의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신다는 거는 방송이 재밌다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가끔 네 몸매 보려고 온 거지. 네가 일어나서 춤출 때. 하나둘 하나 이거 보려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냥 왜 아니 음식 안 줬어요. 개소리야. 음식 안 줬어요. 먹고 여기 뭐 커피 한 잔 하고 가면 되지 뭐. 커피 시간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이 차로 간단하게 커피 먹으면서. 마무리하면 되지. 순환에 놀러 왔었어요. 누가? 아, 어떤 분이. 잘 먹는 거 보기 좋아. 아, 디토스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얘는 정말 많이 먹어요. 라이카님 감사합니다. 아, 개인 방송 한번 보세요. 아, 그렇지. 힘내님 감사합니다. 근데. 야, 미친 듯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 미친 듯이. 대단해. 이렇게 많이 먹는 애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위 자체가 이제 아예 큰 거겠지. 큰 거겠지.
저는 조금 먹는 사람한테 먹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진 것들에 대한 부러움은 저도 모르겠지. 조금 먹고 배부르다 해보고 싶어요. 신기해요.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조금만 먹어도 보통 이제 1인분 뭐 파는 김치볶음밥이라든가 뭐 김치찌개 1인분 이런 거 있잖아. 네. 공깃밥. 그거를 한 절반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거 신기한 거 우리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허기지거나 그게 아니고 충분한 열량을 소화해내. 희한하게. 나 같은 사람을 미래형 인간이라고 하더라고. 소식주의. 근데 인간은 점점 소식하게 될 것이다. 그 잠을 잘 안 자거든. 인간의 수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저도 밤 많이 안 자요. 그래? 네. 방송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 네. 쉽지 않겠다. 맨날 가게에 가는 거야, 옷가게? 직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사장님이네. 웬만하면 다 가려고 노력해요. 직원이 여자분이야? 네. 아니 뭐? 네? 그렇게 밝은 모습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 봤어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돼서 여기서 그냥 안 먹어가지고 이거 먹어! 나도 안 먹어 개소리 아니야. 개소리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거는 네가 면접을 못 뽑은 거야 알바생을? 뭐 여대생? 여대생 좋아하세요? 아니 알바라고 하니까 이제 아니 좋아하는 스타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여대생은 아니고? 네, 대학생은 아니고요. 옷가게 일하시고.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죠. 네. 수금도 해야 되고. 수금, 그렇죠. 오늘은 얼마 받았나? 그래. 멋있네. 오늘 제가 가야 돼요. 이 나이에 사장을 한다는 게. 내가 가야 티 하나 팔 건데, 아우 언니 이것도 어울려요. 해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솔직히 직원들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죠? 은근히 잘할 것 같다 그럼. 언니 이것도 잘 어울려요. 오빠 이건 오빠 옷이야 그냥. 오빠 거야 딱. 까. 아 진짜 하나도 안 남겼어. 진짜? 알지? 나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알지? 하나도 안 남겼어. 그래? 근데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아 오빠 딱 오빠 거야 그거. 그거 입고 저 클럽 가봐. 그냥 여자들이 다 와서 전화번호 물어봐. 그러면 한번 좀 깎아줄 수 없어? 에이 오빠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인건비는 나와야지. 인건비요? 그럼 나 진짜 하나도 없어. 나 지금 진짜 교통비만 남겼어 오빠. 양심껏 장사하잖아. 아, 알았어. 그러면 이거 하나 주고 여기 맞춰서 뭐 그니까 바지 그니까 뭐 기장 신상이야 신상. 아, 그래? 그럼 그거 한번 보여줘. 봄이잖아 봄. 그렇지 봄이니까 보러 들어갈까? 그래요. 야 다 사겠는데 웬만한 거는 장난꾼이에요. 그럼 그런 장사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알바 없이 그냥 네가 혼자서 장사 끝까지 돈이 어딨어 알바 돈이 어딨어 내가 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 그러면은 너가 지금 오프라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지역도 되게 여러 군데에서 했었거든요. 옷가게는 여러분들 옷을 팔아서 남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해서 그 털을 만들어서 권리금을 받고 치고 받고 빠지는 게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임대료 만약에 이 가게에 인수하려면 얼마냐?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받고 제가 인수할게요. 애가 1,000만 원 받고서 이제 계속 물건을 팔고 하다가 그 가게가 잘 돼. 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다시 파는 게 아니라 얹혀서 1,500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얹어 그게 장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남겨 먹기. 네, 그 텀이 된다. 그 텀이 한 1년? 네, 그 정도가 딱 적당해. 괜찮네.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만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에 친구가? 팔로우. 그거 팔로우?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 계정을 팔아넘기고 광고회사에 네. 다시 또 그걸 또 모아갖고 또 그렇죠. 팔아넘기고 그것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네.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그런 식으로.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처음에? 그러게 말이에요. 타고난 거지 사업소는. 사기에 타고났나 봐요. 사업소는 타고난 것이지. 네 저 수는 살아요 지금. 네, 비즈니 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옷 살 때 어떻게 사는 스타일이세요? 보통 남성분들은 보시면 보면 한 방에 많이 사. 그래서 그거를 계속 돌려서 입어. 여자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옷이 많으면서도 입을 거 없대. 그게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한 방에 그거 사서 그냥 그거 그냥 계속 대부분 그렇지. 저 여기는 요리 명가라고 포스코 사거리에 있어요. 포스코 사거리 이제 요리 명가 한정식집인데 나 같은 경우는 옷을 거의 안 사지. 네? 진짜 옷을 거의 안 사. 옷에 욕심이 없어. 왜요?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계절 있잖아. 네. 그럼 봄 옷이 있으면은 위아래를 살 거 아니야. 같은 거를 한 10벌 막 5벌 사고 싶어.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 새 거 입고 나머지 빨고 이렇게. 옛날 아이유진탱이 그랬거든. 저는 근데 같은 원피스를 사. 만약에 노란색 원피스를 샀으면 그 디자인으로 색깔을 다 사요. 색깔별로? 그것도 난 좀 좋아. 색깔별로.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 나는 보통 옛날 옷 잘 입으시던데. 아니야 인터넷으로 사는 따로 코디해주고 컨텐츠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현장 가서 뭐 간단하게 몇 벌? 한두 벌? 어쩌다? 잘생겨서 아무거나 입어도 뭐. 지금 욕하냐? 네? 까루 오빠 옷 잘 입는 데잖아요. 까루 오빠가 26살이라고요? 30살 돼 보이는데 37이야? 근데 저 오빠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냥 보이기만 그런 거지. 안에 까보면은 더 동안인 것 같아.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왜냐면 아휴 어떻게든 되겠지. 될 때도 되나? 그런 거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아직 혼나야지 나한테. 나한테 혼날 필요는 없구나. 근데 얘가 수정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조금 일찍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 전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 같이 일했어요. 마인드가. 그래 약간 사업전선 어떤 그 매사가, 거기 먼저 뛰어들었지. 매사가 이랬어요. 그냥 자회사가 이런 거를.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직업을 좀 더 빨리 가졌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BJ 하기 전부터 이미 사람을 대하는 일을 했으니까. 네. 살갑게 하고. 이거 밴드야, 밴드. 세계적 추세가 맞나요? 그러니까 다 보통 만으로 해요. 다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도 이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중에는. 다 똑같이 통화도 됐다. 나이가, 근데 전혀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38이라고 안 하고 만 37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만으로 얘기해요, 대부분. 다 37이요. 만약에 내가 29이다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28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딸기 그래. 과연 딸기가 좋더라고. 맛있겠다. 다 먹었어요. 저는 밥도 안 먹었어요. 오빠 밥 안 드셨는데. 배불러. 못 먹겠어. 신기해. 혜인님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수정이를 딱 보고 대부분이 수정 언니 여기 있네요. 수정 언니 하이. 여자들이 진짜 많다. 네, 저 여자 팬. 몇시냐고 물어본 남자는 별로 없어요. 아이, 정말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니? 그러네. 수정님, 까르님 실제로 보면 몇 살처럼 보이냐고? 한 32살? 고맙다. 잘했어요. 잘했어. 입 짧은 수정님 여기 있네? 네? 까르님은 좋은데 술 취하면 난감해. 에이 근데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려고 먹는 건데. 술 취하면 난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죄만 안 지으면 범죄는 안 저지르잖아요. 그럼 됐지 뭐. 범죄는 안 저지르시죠? 범죄는 안 저지르는데. 그럼 됐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도 없이 삽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술 안 먹잖아요. 못 먹죠,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한 1, 2주 동안은 계속 못 먹을 것 같고, 그전부터 이미 요로 결석 때문에, 아, 저기, 뭐죠? 신장 결석 때문에 맥주만 조금씩 먹었어요. 그럼 이제 피해만 안 주면 되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BJ가, 여러분들, 이게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 안 보시는 분들하고 대화 안 통할걸요? 우리가 말하는, 솔직히 힘내라고 응원풍들 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별풍선이라는 게, 물론 돈이지만, 솔직히 BJ 응원한테 힘내라고 쏘는 건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다 보면 아, 난 응원해주고 싶다면서 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풍을 많이 쏘긴 하는데
우리 BJ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여기서 이렇게 뭐라지 힘든 거를 추정 부리지 않으면 부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받아주시니까 물론 하는 거지만 당연히 그럼 여기서 하지 그럼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들어가면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하나하나 생각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럼 뭐.